안녕하세요. 토마토 캔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퀼트 장미꽃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재단을 해 두었고요. 작은 원단을 이렇게 겉감이 보이게 뒤집어 줍니다. 그리고 큰 원단의 겉감을 여기에 이렇게 대주세요. 모서리에 맞춰서 주시고 이쪽 모서리에도 맞춰줍니다. 그러면 위에 원단이 남아요. 얘를 한쪽으로 쭉쭉쭉 밀어서 접어주세요. 위에 원단 크기와 아래에 있는 작은 원단과 위에 원단 크기가 똑같게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접어주실 때는 최대한 끝에서 시접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접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서부터 바느질 해줄 건데요. 여기 이 부분 자 박음질로 하겠습니다. 얘를 나중에 뒤집어 줄 거라 홈질을 하시면 조금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음질을 추천해 드릴게요. 이런 모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또 끝에 시접을 여기 밑에 원단과 맞춰주시고 또 이 남는 부분을 한쪽으로 끝까지 미룬 다음에 접어주세요. 아까도 오른쪽으로 밀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오른쪽으로 접겠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계속 접어주셔야 되고요. 그래야 나중에 장미꽃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또 똑같이 박음질 이렇게 해서 여섯 면 다 박음질로 해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섯 군데 면을 다 바느질을 해주면 이런 모양이 돼요. 자, 이렇게. 그러면 뒤를 돌려서 이렇게 당겨보세요.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늘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 부분을 접어요. 접어서 가위로 세로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 정도까지. 여기에서 뒤집어주세요. 여기로 꺼내주시면 돼요. 뒤집고 나면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 끝을 잘 잡아준 다음에 요 끝을 잡고 돌려서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장미 모양이 돼요. 살짝 눌러서 돌려주신 상태에서 손으로 잡고 뒷면에서 바늘을 이렇게 옵니다. 바늘이 와서 이 장미꽃 맨 끝에 꼭대기 부분을 통과를 해요. 통과를 해서 한 땀 정도 이렇게 바느질 해주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뒷면으로 통과해서 나옵니다. 장미 모양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뒤에는 매듭. 매듭을 지어주신 다음에 지금 여기 이렇게 창구멍이 지금 이렇게 오리 풀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로 창구멍이 있으면 이렇게 그냥 바늘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잡아당겨주세요. 한 번씩 감아서 위하고 아래 원단 부분을 그냥 잡아서 감아주세요. 촘촘하게 안 하셔도 되고요. 더 이상 오리 풀리지 않게끔만 이렇게 잡아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뒤에를 막아주어야 되는데요. 아플리케 할 때 모양처럼 이렇게 원형을 넣고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제가 잡아당겨 주었습니다. 이걸 넣고선 잡아당겨 줬어요.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댑니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구르기로 막아주세요. 공구르기로 방금 뒤집었던 창구멍이 보이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이렇게 전체 다 둘러주신 다음에 매듭 숨겨주시면 돼요.
그렇게 마감을 다 해주면 장미 한 송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장미 만드는 방법을 알아두시면 코사지나 브로치 그리고 가방 장식에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토마토 캔디였습니다.